생각이었으니까 우리 저희들 힘들고 왜냐 저희들 힘들고 그래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게 뭐냐 없는 세상 좀 가라지 없는 세상 울림하지 네 마지막으로 힘들지 마 정신다 지워지 지나 성장 한 번 타고만 할 수 있는 제가 드디어 희망버스로 오늘 탔습니다. 앉아서 기다리고만 했던 희망버스를 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쌍차동, 강정동, 콜토콜택동, 통상마이크로택동,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그리고 오늘 이제 걷기 대회를 통해서 쌍용차 돌아가신 두 22분의 그 영혼을 위로하고 또 나머지 해고자들, 그리고 무고수자들 전부 복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저와 노동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서 제가 참 기쁩니다. 네, 오늘 함께 기쁘게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도를 막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 횡단보 늘어서면 늘어주세요. 법적 근거 제시해요. 횡단보도로 가든 이쪽 인도로 가든 그건 우리 선택의 문제예요. 경찰이 옆으로 가라 이리 가라 지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우리 쌍용차 억울하게 돌아가신 22분의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 권리 회복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 해고된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 전원 원천 복직시키는 어떻게 보면 쌍용차 지금 그 새로운 신규 직원을 모집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속되어 있는 해고된 우리 노동자들은 전혀 복지시키지도 않고 그런 이런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같이 힘을 모았으면 하고 그래서 저 혼자서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같이 참여했습니다.